정성어린 기도를 통해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100일간의 자비명상 수행을 통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눈부신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나가스님의 100일 명상 64일째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화두는 쉼입니다. 쉼. 듣기만 해도 편안해집니다. 긴장과 불안, 즉 스트레스 상황에 가장 잘 대처하는 방법은 몸과 마음을 편안한 상태에 두는 것이죠. 현대인은 쉬고 싶다, 쉬어야겠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은 정작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내가 쉬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다른 어느 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며 내려놓음과 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가득 찬 상태에서는 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플럼빌리지에서 들었던 노래 가사입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 걱정하지 말아요. 갈 곳 없고 할 것 없네. 서두를 필요 없네. 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살펴보면서 들이쉴 때는 나의 몸과 마음이 안정된다, 내쉴 때는 편안하다를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잠깐의 시간이 몸과 마음의 쉼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상은 한순간도 멈춤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쉼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음입니다.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어느 날 법당에서 나오는데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법당 앞을 지나가던 한 청년이 비를 잔뜩 맞고는 하늘에 삿대질을 하며 불평불만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늘은 항상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우리 삶도 늘 변화되고 바뀌고 있습니다. 자연현상을 내 잣대로 재고는 남을 탓하고 비난할 때가 있죠. 그때 옆에 계시던 스님께서 조용히 우산을 펴들고 빗속을 유유히 건너가는 걸 봤습니다. 몸이 변화하듯 마음도 환경도 변화하지요. 환경은 변하는데 마음이 변치 않으면 그것을 고집이라고 합니다. 겨울엔 내복을 입어야 살 수 있고 여름엔 내복을 벗고 반팔을 입어야 살듯 늘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삽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는 삶은 변화한다, 이 사실을 거부하고 삶의 변화에 저항할수록 우리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죠. 변하는 건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뀌려면 용기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고통과 번민을 보듬어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고통과 어려움을 행복과 지혜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겨울 추위엔 옷을 껴입고 여름 더위엔 얇은 옷을 입으면 됩니다. 추위를 탓하고 더위를 탓하지 말고 그에 적응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에 오르면 도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높게만 보였던 빌딩도 낮아 보이고 복잡하기만 했던 길도 단순하게 보이지요. 눈을 가렸던 높은 건물과 꽉 막힌 도로는 불편한 게 아닌 그저 도시를 이루고 있는 요소에 불과하게 됩니다. 시야가 넓어지니 모든 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음의 눈이 넓어집니다. 마가스님의 백일명상 64일째 수행 마치겠습니다.